안녕하세요, 이다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이달의 소녀 공식 응원봉과 파우치를 언박싱 할 거예요. 공식 출시 전에 이미지로 봤을 때부터 와, 이건 진짜 대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실물 영접하게 되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박스랑 구성품 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달의 소녀 로고가 보이네요. 고급스러운 왕관처럼 보이는 헤드가 진짜 실물이 장난이 아니에요. 구성품으로는 사용자 매뉴얼이 있고, 손목에 걸수 있는 스트랩, 그리고 소켓이 있어요. 배터리를 소켓에 넣고 응원봉을 결합해 볼게요. 동봉된 스트랩은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면 된답니다. 실내 불을 끄고 응원봉을 켜보겠습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흰색 불이 켜지고, 한번더 누르면 깜빡이는 플리커 모드, 또한번더 누르면 희미하게 빛나는 디밍 모드예요. 그리고 멤버별로 각자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희진, 현진, 하슬, 여진, 비비, 김립, 진솔, 체리, 이브, 추, 고원, 올리비아 해의 순서예요. 실내 불을 켜고 봐도 더 이쁜 것 같아요, 진짜로. 왕관 위에 달려있는 달도 너무 귀엽죠? 이달의 소녀 응원봉은 길이가 43cm 정도로 매우 긴 편인데, 독특한 이달의 소녀만의 세계관처럼 남다른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다음은 응원봉 파우치를 개봉해 볼게요. 응원봉 파우치도 흰색과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또 어깨에 매일 수 있도록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실용성도 좋답니다. 응원봉 파우치 곳곳에서도 멤버들과 이달의 소녀를 상징하는 로고들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응원봉을 파우치 안에 넣고 스트랩으로 안전하게 들고 다니면 끝! 이달의 소녀 응원봉 이 정도면 고퀄리티로 너무 만족스럽게 잘 뽑은 것 같아요. 얼른 콘서트장에서 응원봉을 사용할 날이 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 응원봉과 파우치를 살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위드드라마 채널 구독하시고 신상 굿즈 및 이벤트 소식을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